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해 2월 20날 치러질 제34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보실 내용은 1교시 35문제, 또 다음 회차에 1교시 실기 45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실 거고요. 80문제죠. 1교시가 35문제, 이론 중심의 문제고요. 2교시가 이제 실기 문제 45문제인데요. 총 80문제를 우리 수험생분들은 90분 동안 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1회차는 80문제 해서 계속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 10회분 800문제를 연습을 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요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월 달에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더군다나 구정 명절 세고 바로 다음 주라 아마 명절에도 제대로 쉬시지 못할 것 같으신데요. 모의고사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시면서 교재의 요점 정리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로 오른 것은,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사회 보험으로, 네, 4대 보험 중에 하나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네. 다음 문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재원은 보험료가 60에서 65%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2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액이 15에서 20%죠. 네,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네, 분리해서 고지하지 않고 통합해서 고지를 하고 같이 받아서 그 다음에 별도의 독립 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죠. 국가지원금은 20%입니다. 자, 본인 일부 부담금액은 15에서 20%입니다.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액을 40에서 60%를 경감을 해줍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3번 문제. 제가 대상자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답을 볼까요?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네, 이게 맞죠.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서비스는 대상자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죠. 네, 대상자의 능력을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잔존 능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아니죠. 필요한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자, 다음 문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이게 맞습니다. 혈압, 측정, 관장 등 이런 것들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죠. 네, 계획되지 않는 추가 서비스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죠. 다음 문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경우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료에게 이야기한다. 네, 개인정보 위반이죠. 복지용구를 알선해준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게 맞죠. 부득이한 경우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다. 결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장에게 알려서, 네, 이렇게 승인을 받고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6번 문제.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면제해주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이게 틀리죠?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준다. 틀립니다. 본인 부담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돌려준다. 틀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면제해준다. 틀립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는 불법 행위임을 설명해준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본인 부담금 면제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를 보니까요. 시설은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채광, 조명, 소음,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해야 된다. 목욕,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요거는, 특히 그 직업 윤리와 자세히 보면, 재가 노인의 권리 보호와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가 나오고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8번 문제.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의 변경 요청 시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인윤리 강령은, 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직업윤리와 자세에, 네, 이런 사례 위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9번 문제.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자, 보기를 보니까요.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는다. 또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네, 이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노인 학대의 유형에 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그다음에 이런 성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이러한 7가지 유형의 노인 학대가 나옵니다. 네, 교재에 보면 각 학대별 또 사례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자, 다음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요. 신고된 학대 사례 관리 절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하는 기관은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신고 접수를 하고요. 또 신고된 학대 사례 관리에 대한 절차 지원을 하고요.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하고 노인의 자살 예방 교육 또 어떤 그 이런 그 사상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자,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관이다. 학대 관련해서 신고받고 접수하고 또 지원하고 개입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자,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근골격계 질환, 어르신을 이동하거나 또 케어를 하다가 허리를 자주 다치시죠. 네, 허리를 보호하는 요령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네, 그 지지면을 넓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을 밀착을 해야 되죠. 어르신을 밀착해야 아무래도 허리에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릎을 낮춰서
무릎을 낮춰서 이렇게 그 어르신을 케어를 할 때 허리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을 주실 때, 들어 올리실 때는 허리를 피면서, 무릎을 피면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무릎을 피면서, 이렇게 큰 근육, 즉, 그, 이 정강이나 아니면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리셔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허리는 펴고 계셔야 되죠. 네, 이런 요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 올린다. 이거 틀리죠? 허리는 펴셔야 되죠? 네, 무릎을 굽히고 지지면을 넓힌다. 이게 맞습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는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체는 몸에서 멀리 넣고 들어 올린다. 이러면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물체는 최대한 밀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순간적인 허리 힘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무릎을 펴면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혹은 정강이 근육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 무릎을 굽히고 지지면을 넓힌다가 맞습니다. 다음 문제, 요양보호사가 자기 관리를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동작은 적당히, 네, 그리고 빠르게 강하는 게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네, 적당히 하셔야 되고요. 자, 스트레칭된 자세로 30초, 30초가 아니라 15초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한다. 이게 맞습니다. 네,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면 근육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다양한 동작을 쉬지 않고 한다. 네, 동작을 중간중간 5분 정도 쉬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가 맞습니다. 13번 문제,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답을 보니까요,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네, 대상자와 접촉하면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 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게 되면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 게 맞습니다. 대상자, 동거,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요거는 오음에 걸린 경우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장갑만 착용해도 된다. 장갑만 착용하는 게 아니고 마스크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보호 장비를 다 착용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사용한 휴지는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장소에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네, 2번,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라는 게 맞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이것은 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다음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융통성이 없다. 네, 이것은 경직성의 증가이죠. 네, 그 선생님들이 내향성, 조심성, 또 경직성, 의존성,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네, 심리적 특성에 대한 문제가 최소 한 문제 이상씩 계속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각 특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기의 내용은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15번 문제,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증세가 호전이 돼도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한다. 이게 맞죠? 가음한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한다. 네, 고혈압약은 알코올로 이렇게 섭취하신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매일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틀리죠.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약 복용을 계속해야 됩니다. 약 복용을 한번 걸으면 2회분을 복용한다.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16번 문제.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뼈 세포가 증가하여 골밀도가 높아진다. 반대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은 피한다. 네, 골다공증인 경우에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한다는 틀리죠. 자, 체중 부하 운동에는 걷기, 산책, 등산 이런 것들이 체중 부하 운동에 들어가죠. 자, 3번 카페인 섭취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이 칼슘의 이런 것들을 다 배출시키기 때문에 반대 내용이죠.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라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이게 맞는 답이죠. 네, 그래서 답은 5번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17번 문제. 여성 노인의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성 호르몬은 감소가 되죠. 그 다음에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방광 기능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또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은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자, 질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 발생이 증가한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답은 5번 질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 발생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욕창 발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 옳은 것은 자,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노인들은 피하지방이 줄어들죠. 그래서 살갗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욕창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죠.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이게 맞습니다. 추위 변경을 자주 하는 대상자, 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죠. 이 추위 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욕창 발병의 가능성을 낮추죠. 또 변비가 있는 대상자, 스스로 화장실을 다니는 대상자, 이거는 욕창 발병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가 욕창 발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 옳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로 옳은 것은 최근에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맞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정년 퇴직 후 재취업을 하였다. 이런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들이 아니죠. 좀 긍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에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는 최근에 갑상선 절제술을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20번 문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네, 이 증상은 뇌졸중이죠. 중풍 이럴 경우에는 3번 운동실조증이 맞죠. 혹은 뭐 균형 이상이라든가 운동실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네, 운동실조증입니다. 21번 문제.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통증은 관상동맥은 심장에 큰 혈류를 공급하는 이게 그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에 이렇게 그 산소라든가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흉통이 나타나죠. 흉통이라고 그런 건 가슴의 통증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흉통 2번입니다. 22번 문제.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의 심장 근육은 수축력이 감소가 되죠. 또 낙상에 대한 두려움 증가, 이게 맞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 축소가 되죠. 폐활량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죠. 또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는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그거를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가 됩니다. 노인들은. 네, 그래서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증가가 맞습니다. 23번 문제. 대상자의 수면 관리 중 숙면에 방해되는 것은? 자, 기상가치 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가급적 삼간다. 이것도 숙면에, 수면 관리에 도움이 되죠. 또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이것도 수면 관리에 도움이 되죠.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제공한다. 이거는 수면 관리에 방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뭐 커피를 드시지 않는다든가, 또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너무 푹신한 침대에서 주무시지 않는다든가, 낮에 낮잠을 많이 자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숙면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제공한다. 이거는 숙면에 방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 취침 전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네, 요거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답은 수면 관리 중 숙면에 방해가 되는 내용은 4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자, 24번 문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예방 접종 중 파상풍의 접종 주기는 네, 답은 10년이죠. 그래서 백일의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는 예방주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렴균 있고 대상포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 208페이지를 찾아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 자,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는? 자,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의 요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의자에 앉을 때는 깊숙이 앉아야 됩니다. 의자 끝에 앉는 게 아니라 깊숙이 앉아야 안정된 자세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발바닥은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발가락이 아닌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좀더 안정적인 자세죠. 그 다음에 팔꿈치는 팔걸이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좀더 안정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식탁 위에 올라가도록 의자를 당겨서 앉혀드려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어르신의 이 자세 중에 턱은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턱을 앞으로 당기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배꼽 높이 정도로 오는 게 맞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 높이가 아니라 배꼽 높이로 와야 되죠. 또 의자에 앉았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이게 맞죠? 자, 발끝이 바닥에 닿게 앉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앉는 게 맞습니다. 자, 음식을 먹는 경우 톡은 똑바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런 자세가 좋습니다. 자, 휠체어 앉을 때는 식탁에 가까이 붙이지 않는 게 아니라 식탁에 가까이 붙여서 팔꿈치가 식탁에 닿도록 붙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네, 2번.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자, 26번 문제. 다음 복지 용구 중 노인 장기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거. 네, 대여할 수 있는 제품은 몇 가지가 있죠? 전동 침대, 뭐 휠체어, 또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경사로 또 이런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 자, 대여할 수 있는 제품은 4번 수동 침대가 맞죠? 자, 이동 변기, 안전 손잡이, 목욕 의자, 지팡이 이런 것들은 구매 전용 품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여로 맞는 제품은 4번 수동 침대가 맞습니다. 27번. 대상자의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게 아니라, 네, 가볍고, 그 다음에 따뜻해야 되죠. 네, 그리고 보습성이 있어야 되죠. 자, 요는 폭신하고 습기를 잘 흡수하는 게 아니라,
아, 요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고 습기를 잘 배출해야 되는 제품이 맞습니다. 또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이게 맞죠? 자, 시트의 크기는 매트리스와 같으면 안 됩니다. 매트리스보다 커서 안쪽 깊숙이 넣을 수 있어서 주름이 지지 않는 좀 더 매트리스보다 큰 것이 좋습니다. 자,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습기와 열을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의 친구를 선택할 때 옳은 방법은 3번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가 맞습니다. 28번 문제 약탈기와 같은 대상자의 업무 대행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자 대행 경비의 서비스 이용을 추가해 요구한다. 안 됩니다. 또 대상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업무 담당자를 연계해 준다. 네, 맞습니다. 업무 대행 중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한다. 안 됩니다. 불만족하여 제 요청 시 정중히 거절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불만족하면 다시 업무를 수행해 드려야 됩니다. 업무 대행 후 처리 결과만 전달한다. 안 됩니다. 과정과 결과와 이렇게 다 전달을 해야 되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스름돈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은 네, 2번 대상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업무 담당자를 연계하여 준다가 맞습니다. 29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자 의사소통 방법에 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청각장애, 시각장애, 또 언어장애, 그 다음에 판단력장애, 주의력장애, 그 다음에 진압력장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이거는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자와 대화를 할 때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네. 여기 문제는 이해력 장애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 장애가 있을 경우에 예, 대화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시간, 날짜,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시간, 날짜,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것이 맞습니다. 31번 문제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자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장기왕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관련한 월 한도 금액이나 본인 부담률이나 급여의 종류와 횟수, 횟수는 돈하고 관련돼 있죠. 네, 또 대상자 가족들이 장기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32번 문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네, 이거 지역의 보건복지 사업 중 이와 같은 사업은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를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하는 시설이죠. 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등급 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는 시골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뭐 자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시설이죠.
또 독거노인 보호사업에는 또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결식과 이렇게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33번 요양보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네, 요양보 업무 기록의 내용이 한 7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을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 업무 기록을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보호자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 골고루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34번 문제.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자, 요양보호사님들이 작성해야 되는 서류에는 한네 가지가 있죠.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네, 그중에서 급여 제공 기록지는 법정 서식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법정 서식이죠. 네,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세부 서비스별로 제공 시간을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자, 기록지 작성 후 기관장의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서명을 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위해 수급자 성명을 쓰지 않는다. 틀립니다. 네.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름을 쓰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자, 요양보호사가 기록할 때 원칙은 주관적, 경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서비스 제공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35번. 자,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네, 반응이 없어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맞죠. 자,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나타나면 머리를 좀 높여주는 게 맞죠. 그래서 낮춰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억제시킨다. 억제시키는 것은 틀립니다. 네, 낮에는 자지 않도록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는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고 무의식의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그대로 옆에서 관찰, 세부 관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자, 몸이 차가워지면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반응이 없어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회분 1교시 필기 시험 문제를 35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들을 보면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점 정리를 하시는 게 시험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1교시 실기시험 45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